유튜브 구독자 도토리 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 들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긴 분이 계셨어요. 머리를 한번 꼭 도와드리고 싶다 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만나 뵙게 되었거든요.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캐서린입니다. 그 항상 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는 스네이크 캐서린.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실제로 뵈니까, 진짜 미인이신데, 그 카메라가 약간 확실히 좀 잘 못 담는 게 있나 봐요. 아, 정말로.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항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바로 머리를 진행할 건데요. 네. 머리는 언제 하셨어요? 한 달 전에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에요? 네. 풀어주실 수 있어요? 네. 머리 만져도 괜찮을까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랑 상담 같은 거 받아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는 곱슬 머리잖아요. 네. 근데 약간 안 예쁜 것 같아요. 이 곱슬 예쁘게 보이게 커트해 주실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좀 분석해 볼 건데요. 여기 안에가 더 곱슬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아웃 바깥쪽이 조금 그나마 펴져 있는 느낌인데 덮는 머리가 오히려 망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안에 머리는 냅두고 네. 겉머리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평소에 하는 게 그냥 계속 단 나누는 게 편하다? 네. 그럼 이걸로 해드릴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저번에 여자분 머리에 제가 층을 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층을 낼 거예요. 근데 그때 냈던 층에 대한 깊이와 밀도가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페이스라인의 머리가 이렇게 살짝 볼륨 있게 하면은 훨씬 풍성해 보여요. 네. 그래서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가이드로 만들어서 네. 층을 내면은 머리가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좋아요. 제가 늘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는지? 예전에 한 네. 16살 때 갑자기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요? 네. 그게 뭐였어요? 민남이시네요. 알아요. 그게 해외에서 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보고 계속 다른 드라마도 보고 K-POP 듣기 시작하고 갑자기 너무 한국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해봤는데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뭐 공부할지 생각 중이었는데 한국학과 있다는 거 알게 되고 네. 그거 그냥 신청됐어요. 거기 졸업하고 네. 이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계속 한국에 있고 싶어요? 글쎄요, 저 한 3년 살아보고 네. 이번에 3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보고 네, 선택할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지금 어떠세요? 예쁜 것 같아요. 꽃색이 너무 예쁘죠? 훨씬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취향인데 이 자른 머리랑 이 뒤에 있는 머리 보이죠? 네. 이거랑 이렇게 쫙 이어드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나눠진 느낌이 좋아요? 조금 나눠진 느낌이 좋아요. 오히려 지금이 이런 게? 네. 그러면 길이감은 냅두고 여기 앞쪽을 살짝 제가 가볍게 해드릴게요. 네. 가위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만져볼래요? 네. 떨어뜨리면은 100만 원이에요. 진짜요? 네. 우와, 무서워요. 와우, 무서워요. 영국에서는 커트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그냥 다 하고 다 끝나면 괜찮은지 물어봐요. 근데 그래도 안 괜찮아도 그냥 네, 괜찮아요. 반 사람들마다요. 그래서 한번 제가 네. 한 14살이었던 것 같은데 앞머리를 잘랐어요. 네. 근데 너무 이상하게 자른 거예요. 어떻게 잘랐어요? 잘 기억나지 않은데 약간 90년대 느낌으로 했어요. 90년대? 네. 그때 90년대 별로 막 인기가 없었어요. 요새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게 없어서 그랬을까. 네. 집에 가서 바로 엄마한테 잘라달라고 했어요. 아, 진짜요? 엄마가 더 잘 잘랐어요, 혹시? 네. 아, 진짜요? 벌써 반 이상 끝났어요. 와, 진짜요? 금방 끝나죠? 조금만 잘라도 이미지 변화할 수 있어요. 한국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아이돌? 네. 아, 예전에 진짜 진짜 많이 좋아했었어요. 소녀시대랑 투애니원이랑 진짜 거의 다 봤어요. 하는 거. 근데 요새 노래 듣는 거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오마이걸 노래도 좋아하고. 오, 맞아요. 요즘 오마이걸 노래 좋더라고요. 네. 치도 좋아하고. 그러면 남자 아이돌은 누구 좋아해요? 다 요즘 여자 아이돌만 나와요. 저도 요새 남자 아이돌 안 봤어요. 아.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정용화. 정용화. 아, 그래서 미남이시네요, 오늘. 좋아하셨구나. 네. 혹시 지금 나이가 공개되어 있어요? 아, 공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밀로 하는 걸로.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 말해도 괜찮아요? 네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저는 28살이에요. 8살이요? 네. 전 26살이에요. 아, 제가 더 많네요. 오빠. 잠깐.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외국인 분한테 그 말 단어 듣는 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저 처음에 오빠, 언니라는 말이 되게 어색했어요. 그거 영어에 없으니까. 계속 어색하세요. 진짜 한참 동안 진짜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친구들이랑 있으면 다 뭐 누구누구 오빠 누구누구 언니라고 부르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살짝 그 약간 영국 쪽 머리가 층이 좀 있지 않아요? 레이어드로 살짝? 네. 근데 일부러 레이어드가 싫어서 안 한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저 머리에 대해 잘 몰라서 관심이 없구나. 이게 한국과 차이예요, 정말. 한국 남자 여자들은 아시겠지만 유행에 민감하고 엄청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얼굴형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풍성해 보이죠? 네. 와우. 자른 거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우와, 진짜요? 진짜 딱 보세요.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우와, 대박이다. 이 상태에서의 웨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펴서 C컬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뜨거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반이 이제 좀 스트레이트된 느낌인 거고 내가 좀 곱슬게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반반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스타일링해서 짠 보여드릴게요. 캐서린님이 좋아하는 여자 헤어스타일과 남자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여자 헤어스타일은 약간 여신 웨이브? 이런 느낌? 네. 좋아하는데 저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렵죠? 네. 남자 머리 스타일은 올라간 것보다는 약간 앞머리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아, 오히려 앞머리는 게 좋아요? 네. 아, 그럼 의외다. 원래 앞머리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진짜요? 왜요? 올린 머리를 더 남자답게 생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앞머리 귀여워서 좋아해요. 아,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구나. 영국에서 미용사 인식이 어때요? 약간 두 가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인식. 약간 그 고급 미용?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보통 미용실에서 네. 일하는 사람들?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약간 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 못해서 아, 그렇죠. 미용사 된 나는 그런 똑같다. 한국이랑 네. 그게 진짜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미용사 된다는 거 막 과학도 알아야 되고 약간 창의적이어야 되고 현우 씨 너무 마음에 지금 똑같아요. 와, 진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보시는 미용사분들 진짜 눈물을 흘려요, 진짜. 제가 한국에 와서 진짜 놀랐던 게 진짜 너무 괜찮은 가격으로 엄청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때 학생이라서 또 학생 할인 들어가서 진짜 썼어요. 와. 어때요, 웨이브? 자연스럽게. 네. 한 거랑 안 한 거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죠?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짠.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캐서린님께 대화하면서는 좀 커트를 많이 해봤는데 평소에 뷰가 조금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대화하면서 커트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리하자면은 오늘 이쪽에 대한 볼륨과 형태를 바꿔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한국식이랑 영국식을 좀 섞어서 컬도 좀 스파이럴식으로 바꿨는데 이게 맞을 줄 몰랐는데 맞아서 너무 좋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 바이바이. 와. 와, 짱이다, 진짜. 포즈 한번 쳐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